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증시는 상승하는가 싶었는데 일단은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아, 이제 뭐 전쟁의 두려움도 많이 적응이 됐나 보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매일 들으니까 이제는 좀 면역이 생겼나 보다 싶었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역시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다시 얘기가 좀 꼬인 쉽게 얘기해서 네. 휴전 협상이 조금 난항을 보이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또 이게 우선은 그게 하나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두 번째는 현재 유럽의 에너지 피해가 이제 서서히 실제로 드러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로 네. 인해서 또 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저가 매수세 이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제 장 후반에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왔는데 이런 가운데 일단 3대 지수는 다 하락했고 네. 그다음에 일단 오후 3시 이후에 이제 거의 장 막판돼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크게 당겨 올린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강한 좀 반등이 들어오고 다우지수는 약간 이제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거의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 S&P 500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많이 축소한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또다시 그 박스권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지금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다우지수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그 박스권 안에서 다시 움직이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50일선을 넘었다 그래서 좋아할 건 아직은 아니고 역시 강한 추세가 아직까지는 좀 하락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나스닥 소식은 마찬가지고 나스닥은 그래도 약간은 이제 좀 그 여기에 대해서는 이 121선 아직 못 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121선을 넘어야 되는데 요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과연 넘어갈 수 있을지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 S&P 500 역시 똑같 S&P 500은 이제 어느 정도 다우존스를 좀 따라가서 이 장기평은 넘어갔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좀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뉴욕 시장이 오늘 하락을 하긴 했지만 장 막판에는 또 약간 이 지수를 끌어올리려는 저가 매수세들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좀 잘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네.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아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서로 치고받고 하는 중인데요. 네. 되게 중요한 게 러시아는 동우크라이나 쪽에다 일단 정규군 투입하려고 재편, 그러니까 리그룹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는 또 이번에는 러시아 쪽에 있는 무기고로 습격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서로 좀 다시 갈등이 약간 치고 박는 양상이 현장에서는 좀 벌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그 서로를 지금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가장 큰 이슈는 푸틴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협상하려고 그러면 너희가 완전히 항복하려면 나오고 아니면 안 받아주겠다라는 거의 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려운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약간은 좀 더 시간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재밌는 것은 러시아 20대 부호 중에서 절반 정도가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 절반이나요? 예, 어제 블룸버그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원자재하고 에너지 섹터를 쥐고 있는 회사들, 이 회사의 그 재벌들이죠. 빌리언어들은 얘네들은 건드리면은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얘들한테는 네. 걸지 않고 그 이외에 정말로 푸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그의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그 업체들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제재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에너지라든가 원자재는 당분간 여전히 강세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어제 숄츠 총리는 이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서 레이셔닝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좀 배급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런 경고를 좀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새벽에 다시 바꿨지 않습니까 말을 있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징 약간 좀 이제 풀어지는 분위기인데 이 상황에서 가장 득을 보는 게 일단은 카타르거든요. 네, 카타르가 전 세계 3대 그 천연가스 생산국인데 근데 얘네들이 그나마 유럽에서 가져오긴 제일 가깝고 빠르니까 그 카타르에다가 지금
그 유럽 국가들이 EU 국가들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그 생산 구매 물량을 늘리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좀 많이 붙인 것 같아요. 아, 가격 올렸나요? 네, 좀 많이 붙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그 EU 쪽에는 이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미국 시장이 좀 부담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지수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박스권 형성을 하고는 있지만 오늘은 일단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러면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가장 큰 이슈는 일단 중요한 게 그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사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역시 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풀었고 또 이로 인해서 그 많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박스권 행보가 계속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 게 그렇죠. 가장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들어온 걸 보려고 그러면 우선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이런 상황에 이제 가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이 발생해서 반등을 하고 충분히 박스권을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어제 이 인수위에다가 보고하기를 당분간은 고물가가 좀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이라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은 사실상 뭐 기정사실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약간은 좀 위축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3월 말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아무래도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위로든 아래로든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그런 하루가 되면서 마감할 걸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고 유럽도 뭐 좀 부담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조금 다시 짓누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또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일단은 뭐 큰 움직임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부담은 받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